타라타라 아경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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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경이에요. 이번 영상에는 아경이의 어떠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함께 고고고. 제가 주말이 되면 제가 자주 먹는 디저트가 있어요. 두루룬 백향과 에이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케이크. 여기 케이크가 원래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케이크가 정말 정말 맛있어요. 신선하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서비스를 주셔요. 근데 이거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샀어요. 진짜 맛있어요. 하나 한번 먹어볼까요? 알았어 줄게. 엄마도 하나 먹어보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짭조름하니 달달하니 맛있어요. 단짠. 정말 맛있어요. 딱 먹고 요거 에이드 하나 쭉 빨아주면 우리 아들은 벌써 벌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벌써 우리 아들은 아이스티를 후루룩 먹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신선해. 녹아요 녹아. 먹어. 거기 거기 카페 갔다 왔구나 여기. 옆카페. 맛있다. 옆카페. 그럼 옆카페를 좋아하죠? 맛있다. 그거 사온 거 보니까 여기 카페네. 오늘은 골뱅이 만들어 먹을까 지금. 골뱅이? 골뱅이 소면. 골뱅이 소면 먹는데요. 너무 맛있겠죠? 그 소리 듣고도 안 사와? 우와 멋지다 여보. 우와 오이 맛지겠죠?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는 골뱅이 무침.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어. 잘 먹어? 먹어? 응? 머리. 오, 머리에도. 뭐 하는 거냐고. 아, 왜 그러냐고. 만졌어요. 예쁘죠? 귀여워요. 엄청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즐거운 어린이날 이거 풍선, 동물 풍선으로 즐거운 어린이날로 표시해둔 건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어디 건지 어디에 출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꾸며놓은 게 참 예쁘네요. 제가 꾸민 건 아니지만 예뻐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하고 포토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지. 짜란! 오늘 또 휴게 시간이어서 산책하고 싶어서 날씨 너무 좋잖아요. 꽃들 보이세요? 요렇게 우리 패션 후르츠 에이드 하나, 딸기 마카롱까지. 요 정도 먹어줘야 여성스럽지. 어? 여성스럽다 소리 듣지. 이렇게. 아경이가 사줬어요. 제가 딸기 마카롱 하나 사줬어요. 이게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아껴 써야죠, 애엄마인데, 그쵸? 자 이렇게 산책에 와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 돌덩이 좀 보세요. 바위. 바위가 너무 아름답죠? 자연. 요런 것이 이제 자연이죠. 여기 나무 좀 소나무 좀 봐요.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것 보세요. 나도 예쁜 것 봐. 이렇게 이 자연 햇빛. 햇빛에 비춰지는 아경이 너무 예쁘죠? 자 요거 딸기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것도 생각했는데 이런 거 하면 애들 너무 예쁘게 나왔어 사진이. 여기가 사진 명당 장소. 너무 맛있다.
거야? 바닷가. 와, 나와가지고 계단 작업을 열심히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이거 먹고 힘내려고요. 힘을 내야 저녁에도 열심히 일을 하죠. 그쵸. 열심히 먹어야 저녁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죠. 그러게. 오늘 스타일이 굉장히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또 카메라를 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켜봅니다. 이제 퇴근 딱 직전이거든요. 저 이제 퇴근할 건데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네. 따란. 좀 여성스럽죠? 이렇게 좀 가을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에 입기 딱 좋은 그냥 잘 입지 않는 옷을 이렇게 한두 번씩 입으면 그냥 기분 좀 좋다고 해야 될까? 이제 퇴근할래요. 안녕! 진짜 예쁜데? 컴퓨터 클럭 아이씨 덤벌소나 롤러 아이씨 덤벌소나 스케유. 저는 이제 출근 여기는 패션후르츠 에이드, 이건 청포도 에이드, 이거는 뭐라고? 바닐라라떼. 이번에는 마카롱 한번 보여줘야지. 마카롱, 이거 초코? 뭐 민트초코. 민트초코 마카롱을 사들고 휴식을 취하러 갑니다. 일하러. 그렇지. 부부의 날 행사 기간이 원장님과 이제 협의를 해야 돼가지고 그거 협의하러 갑니다. 안녕. 볼 때마다 예쁜 어린이날 축하해요. 자, 제가 따라란 이 꽃다발을 가지고 이 꽃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놓은 요걸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야 돼요. 포장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예쁘다. 아, 완전 예쁘죠? 이게 영화반 카네이션 크롭. 짜란! 끝! 꽃다발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여기 옆에다가 우리 아이들 편지 쓴 거, 아이들 사진에 포인트를 치도록 할게요. 좋아. 야, 뭐야, 뭐, 딴따다단 딴따다단 이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그런 문구, 그런 이제 어린이날 선물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쫘르르 다 붙였답니다. 짜란! 지금 어린이날 행사로 스폰지 나라에 왔습니다. 예! 지금 주변에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놀고 있네요. 부끄럽게.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또 친절하게 저희 찍찍이를 뒤에서 또 붙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주신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스폰지밥 너무 좋아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내일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신나게 놀이할 거예요. 여기는요, 바나나 보트 아시죠? 이렇게 잡고, 와, 이렇게 따는 거, 이렇게 따는 거. 오, 너무 좋다. 오, 이거 너무 재밌겠네. 이거 좀 이제 아이들 안전하게 신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또 있어요. 또. 놓고, 이렇게 뚱뚱 치는 거, 이렇게 빼놓는 거. 그 놀이, 신체 놀이. 여기 안에서는 충분히 신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여기서 뭐 소풍놀이도 할 수도 있고 맞추는 퍼즐 맞추기
영화반의 아이들에게도 아주 딱 좋은. 재밌겠죠? 아이들 아주 이제 신이 날 겁니다. 기대하고 지금 잠도 못 잘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하느라 놀 생각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 스폰지만 입고. 원, 투, 쓰리. 찰칵. 이렇게 또 인생샷을 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또 촬영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컵 쌓기 놀이도 할 수가 있고요. 열심히 포토존 꾸미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죠. 그럼 저도 이제 다시 이어서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을 더욱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자고요. 안녕. 짜잔, 저 롱 보드 샀어요. 보드 타고 싶어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런 거 한번 연습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자전거 탈 때 저는 롱보드 놀이 하려고 요거 롱보드를 샀답니다. 신나봐요. 신이네. 선생님 다리가 기네. 너무 예쁘죠? 정말 짱 예쁘죠? 저는 이제 퇴근할 거예요. 퇴근. 머리 기름 좀 봐. 너무 야무지게 기름졌네요. 내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한바탕 신나게 놀아줘야 되겠죠? 가족들하고 뭐하고 놀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요. 뭐하고 놀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자동차에 다 흘리잖아. 아니야. 젤리만 먹어. 젤리만? 응. 그래. 아들이 어린이 집에서 만들었대요. 엄마. 근데 어린이 집에서 자오가. 그래? 알았어. 이것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뭐할 것 같아? 엄마는 장난감 같아. 엄마는 티셔츠. 과연? 뭐? 오, 엄마가 맞췄다. 옷이었네요. 티셔츠. 귀여운 보라색 반팔티. 예쁜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네. 엄마 무서워. 잡아 거기서. 으악. 어때? 아 진짜 아파. 잡아라. 으악. 아 진짜 힘드네요. 정말 이게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진짜 재밌다. 너무 더워요. 와, 이렇게까지 땀을 많이 흘릴 줄 몰랐는데 제대로 오랜만에 운동을 합니다. 이겼다! 거기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탔어? 그랬어. 너무 귀엽다. 제대로 운동했다, 그치? 응. 너무 캄캄해졌어. 어린이날이니까 니가 좋아하는 거? 응. 샤브샤브. 와! 됐다! 와, 잘 잡네. 저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제작한 거. 휴게 시간이거든요. 휴게 시간에 요즘 롱보드에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달라. 일반 스케이트 이기는 댄싱 롱보드라고. 일반 스케이트 안 타봤잖아. 그건 그래. 다 휴게 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롱보드에 빠져가지고 롱보드 타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아 진짜 귀여워. 다들 뿌이 따란.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네이션을 준비해 보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이렇게 카네이션 예쁘죠? 생화예요, 생화. 우리 아들이 그림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린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응, 귀여워. 쪼룬,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들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비타민까지 예쁘게 정성스럽게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셨네요. 네, 왔은 거예요. 포켓몬을 잘 보여서 포켓몬 이름 잘 써거든요. 어버이날이 다가왔으니 엄마 아빠를 위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날. 그래서 시댁, 친정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시댁지 들렸다가 이제 친정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이번 주말은 바쁘겠죠. 그렇죠, 바빠요. 따라라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쁘죠? 이거 너무 신어 보고 싶어가지고. 세일하고 있어서, 세일하고 있어서, 따란. 하나 장만했어요. 예쁘죠? 이거 빨리 신어 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또 만나자고요. 안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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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